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보홍기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대수관계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데 밑과 지수가 모두 변수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죠. 우선 차근차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이 녀석부터인데요. 자, m이 n-5제곱이 1보다 크다인데 1을 m의 0제곱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n-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n-5인 지수가 0보다 큰 양수라는 거죠. 자, 양수 하나 체크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n의 n-8제곱이 자, 1보다 큰데 1도 n의 0제곱으로 보시면 그렇죠. 여기도 지수 n-8이 0보다 크다. 자, 두 가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지수 두 개는 양수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1은 왜 나오냐 이거죠. 자, 1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것인데, 자, 간단합니다. 2하고 5하고 대수관계 비교하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자, 요게 양수 이런 걸 기억해 두세요. 자, 어떤 양수 세제곱 해볼까요? 당연히 요것도 대수관계가 이렇습니다. 즉, 대수관계가 안 바뀌어요. 양수 거듭제곱 하게 되면 대수관계가 안 바뀌는데 애초에 이 2하고는 1보다 큰 수였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양수 거듭제곱을 해도 둘 다 1보다 커진다는 거. 똑같이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부도금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여기다가 2분의 1 제곱을 하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1은 루트 1 되죠. 어차피 1 되고요. 이 녀석은 루트 2가 되고 얘는 루트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있는 1의 역할은 똑같이 양수 거듭 제곱을 해주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자, 이 녀석 두 개를 체크하고 이제 요 ABC 대수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문제를 봤더니 여기 있는 n-5하고 n-8 이 지수가 전부 다 분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ABC에 쓰여 있는 지수 형태로 조금 바꿔 볼게요. 자, m의 n-5제곱이 n의 n-8제곱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다 1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모에 오도록 n-8 곱하기 n-5 분의 1 제곱을 양쪽에 해볼게요. 자, 이쪽에다 해봤자 1 되니까 쓰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도 아까 봤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라는 거. 근데 이거 계산해보면은 n-5가 약분되어서 이쪽은 m의 n-8 분의 1 제곱 될 거고 자, 이쪽도 n-8이 약분되니까 정리해보면 n의 n-5 분의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이 녀석은 1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요 녀석들이 전부 다 ABC에 쓰여있는 수니까 이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ABC 대수관계를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수관계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냐? 빼든가, 제곱을 해서 빼든가, 아니면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똑같은 것이 몇 개가 보이고 얘들이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두 수의 곱, 곱, 곱. 그러니 아, 같은 것이 보이니까 나눕시다. 자, b분의 a, a 나누기 b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두 개는 약분되어 버리죠. 그러면 결국 a 나누기 b는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했더니 이제 밑이 같아지고 이제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m의 n-8분의 2제곱.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한 번 더 우리가 구했는 걸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1 적어준 이유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m의 n-8분의 1제곱, 얘가 1보다 큽니다. 1보다 큰 걸 제곱을 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1보다 커지죠. 이렇게 되니까 b분의 a는 1보다 크다는 결론에서 아, a가 b보다 크구나. 자, 요걸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제 이 작업을 두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걸 찾아볼게요. 자, 같은 걸 보니까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A를 비교하라죠. 자, C분의 A를 계산해보면 같이 있으니까 약분돼버리고요. 남는 거 N의 N-5분의 1제곱 그 다음 분모에는 N의 마이너스 N-5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녀석도 계산해보면 자, 지수끼리 빼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도 여기 등장을 하죠. 이게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1보다 커진다. 아, C분의 A가 1보다 커지니까 그렇죠. A가 또 C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A가 가장 큰 거는 확실해졌고 이제 B하고 C 대수관계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B하고 C를 이제 나누어 봅시다, 서로. 자, B 나누기 C를 하게 되면 좀 적어볼까요?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적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 정리해서 써야 되는데 자, 밑이 같은 것끼리는 지수끼리 빼기로 계산해야 되죠. 근데 요 지수가 마이너스 달고 있으니까 요거 빼기 요걸 하지 말고 이 녀석 빼기 이 녀석을 합시다. 그거를 분모에 갖다 적으면 되겠죠. 해서 분모에 m의 n-8분의 2제곱 자,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은 n 같은 거, 밑 같은 걸 해가지고 지수끼리 빼주면 그걸 분자에 적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주면 똑같이 제곱제곱이니까 m의 n-8분의 1제곱 이거분의 n의 n-5분의 1제곱 자, 얘가 전체 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양수인지, 아,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있죠.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녀석이고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게 이 녀석입니다. 자, 당연히 분자가 더 크니까 분모보다 더 크니까 이 녀석은 1보다 큰 수가 되죠. 그러니 1보다 큰 걸 또 제곱했으니까 자, 1보다 커지게 됩니다. C분의 B가 1보다 크다 나왔으니까 아, B는 C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제일 작은 것이 C 그 다음 B가 되고 A가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결론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왜 1이 등장했는가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수에 대해 가지고는 양수의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부두금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걸 이용해서 대수관계 비교를 했습니다. 자,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부엉!